안녕하세요. 나는 금지예요. 오늘은 저가 뱃살공주로 변할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파운데이션으로 피부를 톡톡톡 두드려두면서 뽀샤시하게 표현해 볼까요? 엄마 간지러워. 간지러웠어? 간지러워. 다행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피부가 좋기 때문에 그 위에 색조 화장이 잘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만 소량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피부를 보송보송, 촉촉, 깨끗하게 표현해 줍니다. 엄마. 어? 그럼 애가 하얘졌어? 응. 다인이가 봤을 때도 하얗지. 눈을 위로 뜨세요 한 다음에 눈 아랫부분까지 톡톡톡톡 두드려 주어야 빈틈없이 촉촉하게 밝게 표현됩니다. 아유, 다인이 웃으니까 예쁘다, 그치? 네. 그 다음에는 파우더를 톡톡톡톡 소량 바르는데요. 엄마, 이게 파우더야? 그런데 조금 간지러웠지? 조금 간지러운데 나 하얘졌다. 콧망울이랑 눈가, 입가 같은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줍니다. 마 엄청 하얘졌다. 이번에는 블러셔를 어두운 색을 턱 쪽으로 쓱쓱 쓸어주는데요. 많이 할 필요 없어요. 백설공주는 동그란 얼굴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뾰족한 얼굴만 낼 필요 없거든요. 그 다음에는 핑크색의 블러셔로 볼까지 둥글둥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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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쓱쓱 둥글둥글 쓱쓱쓱 다인이 웃는다. 그 다음에는 그대를 완전아 어두운 색 그 턱 쪽에 발랐던 블러셔를 어두운 블러셔를 엄마 턱도 모르는데 뭐 턱도 모르니? 아니야. 코 쪽으로 해줬어요. 그 다음에 백설공주의 화장 메이크업의 특징은 눈썹도 새까맣고 눈썹 새까맣게 하고 입술 빨갛게 하고 그리고 눈 아이 메이크업은 조금만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. 눈썹을 더 새까맣게 검정색으로 칠하는 것이 더 좋은데 어린아이들이라서 그냥 살살 조금씩만 표현해 주어서 눈썹을 도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 엄마! 그런데 너무 간지러워서 너무 눈 뜨고 싶어. 눈 뜨고 싶어? 그래도 눈을 떴을 경우에 가루가 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눈 조금만 참고 꾹 감고 있을까? 네. 눈썹 백설공주는 눈썹이 까맣지. 네.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다인이가 분홍색으로 바르고 싶었는데요. 백설공주 메이크업은 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볼 조금 빨갛게, 얼굴 하얗게, 눈썹 새까맣게, 그리고 입술을 진짜 빨갛게 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눈 화장은 되도록이면 조금만 해주는 것이 좋아요. 엄마 그런데 빛이 핑크색 아니겠지? 혹시 빨간색이니까? 응, 빨간색 발랐잖아. 기억이 안 나요? 아이라이너도 평소처럼 과하게 하지 않고 제가 평소에 좀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백설공주 메이크업에는 아이라인을 눈으로 길게 쭉 빼지 않고 눈 길이에 맞춰서 눈매를 조금 또렷하게 보이는 데 치중합니다. 엄마! 그런데 너무 눈썹이 진해진 것 같아. 눈썹이 진해진 것 같아? 그럼 성공한 거야. 왜냐하면 백설공주는 눈썹이 굉장히 시커멓거든. 맞아. 우리 백설공주 인형 있잖아, 그치? 백설공주 인형 있는데 머리가 엉망진창이야. 자, 이제 마지막 백설공주 메이크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. 미스티는 원래 삐져나가면 너 피에로 같아. 립스틱을 입가까지 입술 산 그리고 입술 끝까지 정말 꼼꼼하게 새빨갛게 발라줍니다. 잠깐만. 새빨갛게. 빨갛게 빨갛게 립스틱을 발라요. 아, 입 크게 벌리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.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. 지금 이번에는 에 하고 에 아 에 에 아 매미 매미
자,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점점점 백설공주 모습으로 변하는 우리 다인이 예쁜가요? 네! 거울아 거울아, 백설공주가 더 예쁘니 아니면 다인이가 예쁘니? 다인. 거울아 거울아, 아, 변했다.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그건 나은아? 그건 바르다. 엄마 진짜 먹어? 백설공주가? 오늘 백설공주 화장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다음에도 더 재밌는 화장을 가지고 올게요. 그럼 안녕. 구독해주세요. 안녕.